버스부님 이 떠났고 신장로에는 흙먼지만 폴폴 날린다 이거냐? 이젠 그 흙먼지도 말끔히 가라앉았고요. 준태 씨 가야 할 길만 눈앞에 하얗게 뻗어 있어요. 준태의 길, 마이웨이, 알았다. 그만 가겠어요. 아, 잠깐 있어봐.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하니까 지게 바빠봤잖아. 나보다 더 바쁘다는 거야. 실업자도 바빠요? 뭐? 마음, 어? 실업자는 마음이 바쁜 거야. 둔벅다리가 어딨나 해서 마음은 항상 100m 달리기 선수인 거야. 너 이거 알바나 사람 다 아는 거다. 빨리 할 말 해봐요. 긴 말 필요 없어. 약혼하지 마! 내가 뭐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걔 틀렸어. 남자는 말이야, 응? 그 저 겉모습부터가 이래서 선이 굵어야 돼. 준태 씨도 선이 굵은 남자는 아니에요. 난 동작이 크잖냐, 응?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 팔도강산을 누비는 나야. 이젠 정말 일어나야겠어.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말이야, 오다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이게 인연이야. 근데 난 네 손목을 잡았어. 입술도 스쳤어. 전 그런 추억 이미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 책임지고 싶어. 아니야, 나 책임지겠어.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 정말 필요 없어요. 넌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난 이 김준태는 책임질 일을 내가 절대로 피해가는 놈이 아니야. 그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인가요? 아니 뭐 계속 이렇게 이죽거릴 거야? 도대체 절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다니? 책임을 진대? 아 그렇다면 얘 너희들 질투 잡다니까 뭔가 하는 게 성공한 거 아니니? 근데 그 책임진다는 내용이 엉뚱해요. 아니 엉뚱하다니. 뭐야? 아 신랑감을 네 손으로 골라준다고 했어? 예. 전 여자만큼은 책임집니다. 아 영숙이 걔가 누구 때문에 서울 올라왔습니까? 이 김준태 바라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 영숙이 속마음은 속속들이 제가 잘 안다 이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지팔자가 탁 트인지 제가 안다 이겁니다. 대학생? 하이, 이거 안 돼요. 예? 이 인간이 지 분수도 모르고 먹물통 꿰매 빠진 거예요. 꿰매 빠져? 아이고, 아이고 그런 인간들 나중에 출세해서 여자들 발로 뻥 차는 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큰 조카. 준태 속마음이 어떤 건지 다 나왔어. 질투하고 있는 거야. 아이 고모, 질투라뇨?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쫄쫄매고 있잖아. 기름 닭갈비요. 뭐 세상 천지에 사랑한다고 달려온 여자한테 중매를 서주겠다는 남자 그 십보가 뭐야? 아이고 정말 이 김준태 모르십니다. 에?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예 김태야, 그 마음을 비우려면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냥 응? 싹 비워야 돼. 그 남들한테 다 비운 것처럼 해놓고선 썩은 물 그대로 놔두면 짱구 벌레밖에 뭐 더 생기지? 짱구 벌레는 나중에 모기 되고 모기는 우리들이 피 빨아먹어요. 아니 피를 빨아먹다니요. 아, 우리는 말이야 영숙이하고 결혼하는 걸 희망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니까 괴롭히는 거잖아. 어이 그 정말. 난 너를 알아. 너는 영숙 씨 좋아하고 있어. 틀림없이 좋아하고 있어. 아니 형님이 내 심정을 뭘 안다고 이러십니까? 싫어서 싫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니 왜 닮아. 결판네. 이 사람이 양심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짱녀, 무슨 양심 선언했어요? 마, 나 코 안 골 테니까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 무슨 양심 선언을 했길래 그래요? 마, 남자는 사랑도 분수를 알아서 해야 돼. 좋아한다고 덥석덥석 주워 담는 거 아니야. 짱녀. 왜? 영숙 씨가 너무 가문해서 슬쩍 피해주는 거 아니야? 뭐, 마, 내 얘기가 아니야, 마. 그럼 누구예요? 준식이, 그 셋째 말이야.
그 뭐 회장님 손녀딸하고 되겠냐? 아유, 회장님 손녀딸이면 손녀딸이지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 하긴 뭐 회장님 대단할 거 없지. 나도 둥벅다리 잡으면은 내 자식, 내 손주, 회장 자식 되고 회장 손주 되는 거다. 영숙 씨를 잡으세요. 날아가면 후회합니다. 막내야, 너까지 이럴 거야? 어? 대리님, 이게 바로 세상살이에요. 내가 여기 온 지 두 시간 됐어요. 손님이랑은 개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고요. 들어가세요. 아니, 장사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기다리면 손님은 옵니다. 안 되겠어요. 나라도 팔아줘야지. 이것저것 다 만들어요. 동정받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새학기에는 등록을 하세요. 복학해요. 중국어가 전망 밝잖아요. 예. 중국이야말로 요리천국이죠. 그래서 음식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해도 배울 거 다 배운다는 거였어요. 고등학교에 대학 2년 배웠으면 인간의 도리가 뭔지는 다 배웠어요. 이거 소주 한 잔해야지 속 터져서 안 되겠네. 안주 갖고 소주 한 잔 줘요. 순전히 손님 자격이에요? 네, 손님 자격이에요. 예, 좋습니다. 꼼장어와 닭똥집 굽겠어요. 이거 물을 좀 얻어 제쳐줘요. 예, 좋아요. 저쪽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아유,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왜 경로석에 앉아요? 매사에 하도 노파심을 발동시키니까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저 공중전화 걸고 올 테니까요. 안주 맛있게 꺼내요. 예, 염려 놓으시고 다녀오세요. 네. 작은 형만 마이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게도 워더 루, 워더 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허구한 어디를 이렇게 쏘돌아다니는지, 어? 퇴근해서 제대로 집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 아침 담당, 저녁 담당 서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저녁 담당은 임자예요. 알아요. 내가 뭐 일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남자가 먼저 들어와갖고 저렇게 그냥 신문이나 쭉쭉 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요. 아, 부모님 저 괜찮습니다. 신혼이다, 신혼. 아이고, 이 나이 무슨... 나이 35세 어떻게 그렇게 그냥 확 늙었냐. 아, 그저 우리 막내 노래도 있잖아요. 가지나무, 가지마는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할아버지 말씀도 옳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모님. 여자가 그 아무리 직장생활을 해도 퇴근 즉시 집에 들어와서 주부 역할을 해야죠. 솔직히 그 점에 있어서 이 사람 부러운 망아지 새끼 같습니다. 내 아주 코피 틀어 잡죠. 여보세요? 아, 그래. 아, 그래. 잠깐만. 어머, 이 사람입니까? 호랭이도 집안에 올까? 우선 목소리부터 보냈어요? 이리 주십시오. 방금 꼬비를 꽉 잡겠다는 말 잊지 마. 응? 알았습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해요. 아니, 대바람에 왜 소리를 치고 이러세요? 아,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안이에요. 어? 여자가 밤늦게 함부로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집안 아니에요. 여보! 아, 전화를 긴말할 거 없어요. 빨리 들어와요. 전화 끊지 말아요. 아, 들어와요. 아니, 내가 놀러 다녔어요?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이라뇨? 아, 공동묘지에 가면 이웃는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래. 저 전화를 까닭이나 좀 합시다. 당신 불러낼까 했는데 관두겠어요. 아, 잘 됐어요. 난 밤중이나 돌아다니는 무슨 야행성 박쥐새끼가 아닙니다. 뭔가 나한테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네, 지금 당장 들어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 고모님, 이 사람 지금 들어온답니다. 내가 이거 너무 투정을 해갖고 너희들 이거 쌈시킨 거 아니냐? 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할 바엔 그냥 집에다 들여앉히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야. 어? 아니, 뭐예요? 아니, 이왕지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는요, 우리 솔직하게 털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아니, 그러다가 임자 소뚜껑 운전자를 뺄게요. 나도 운전면허 있어요. 네? 소뚜껑 운전보다는 택시 운전할 거예요. 나! 여자들 나 들고 난 못 봐요. 아니, 그럼 조카 며느리 사회생활하는 건 왜 대찬성이에요? 그건 세대가 달라요. 세대는 다르지만 시대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글쎄, 난 마누라 밖으로 놔두는 거 싫어요. 아유, 글쎄, 그 얘기는요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합시다. 따로 보고 소용없어요. 아유, 준호야,
너 결혼한 지 벌써 두 달 됐어. 어? 내가 그동안에 지켜봤는데 이건 도대체가 세대답게 조순한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니, 어? 집안에 활기가 넘친다고 좋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거는 내가 따지지 않겠어. 너한테 어떻게 했냐? 어? 이거는 신혼 초기부터 남자가 여자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거꾸로 널 차비려고 오잖아. 어? 아이,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님. 웃기는 뭐가 없어? 아까 그냥 먼저 전화 탁 나고 끊어버렸잖아. 이게 도대체 어느 집안 법도야? 어? 아,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준호야, 너 이러면은 평생 쥐어 산다. 평생 고달퍼. 어? 옆에서 보고 있는 이 고모가 너무너무 속상해. 아이고, 네가 나한테 어떤 조카냐, 어떤 조카야. 아, 고모님,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은 제가 그냥 고기를 확 들어준다고 안 합니까? 아니, 저 사람 정말 부부싸움 시켜? 이거 서해안 흙탕물이 이거 황금바다가 되는구나. 짜근형, 이왕이면 서해안 황금바다를 건너서 넓은 중국대에 오려고 땅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이다. 정말요? 우리 네가 땅이 너무 좁아. 나 같은 놈이 뛰기엔 너무너무 좁아. 응? 아니, 서울에서 엎어졌다면 이 코가 부산 앞바다 가서 풍덩한다. 이거 되겠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모를 일으킨지도 몰라요. 웅지를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좁은 땅이 그나마 반토막이니. 하이차. 막내야. 네. 여기가 대동강변이다. 어? 여기다가 아파트 쫙 세우면 돈 좀 되겠지? 웃지 마, 임마. 작은 형 부동산 투기 의식은 남북 통일감이다. 나갑니다. 아유, 이거 이러다가 이 김준태 이번 겨울에 동태되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저요, 대리님. 수고 많으셨죠? 형수님, 퇴근하시죠. 천만에요. 하늘엔 영광, 땅엔 축복. 들어가세요. 제가 안 봐야 됐어요. 막내 들어가서 공부해라. 큰형님 화나셨어요? 아, 들어가면 들어가. 네. 당신 퇴근이 몇 시예요? 갑자기 그건 왜요? 야, 큰형님 왜 그렇게 저기압이냐? 몰라요. 당신 퇴근이 몇 시인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전화 걸 태도가 그 뭐예요? 멋대로 탕 한 끊어버리는 거,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정말 싸움 됐어? 나도요. 내 부모님 배기가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아니, 퇴근해서 즉시 집으로 돌아온 게 도대체 몇 번이나 돼요? 제가 맨날 날 또 끌어대나? 아이, 제가 원인 조고가 했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 축하면 장모님한테 달려가는데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마당에서 이럴 거예요? 돌아요! 얘기합시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아니에요, 뭐 불만은 무슨 불만. 그런 거 없어. 아니, 이가? 아, 당신 저녁 어떻게 했어? 어? 사람을 왜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아니, 저 이게 말이야. 아, 고모님이 당신이 매일 밤 늦으신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날 한바탕 들었다 놓겠다고 큰 소리를 했군요? 아이, 당신 체중이 얼만데 내 힘으로 들었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한 건 효과용이었다 이거죠? 아, 맞았어요. 효과용이야. 응?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조용하군요. 고모님 기분 풀리시게 다시 한번 소리치세요. 알았어요. 내가 소리칠 테니까 당신 섭섭해하지 말아요. 어서 소리쳐요. 당신 말이야! 이건 꼭 좀 약속해줘야겠어. 새댁이면 새댁댁게 좀 조순해봐. 동네가 창피해. 그리고 당신 남편에서 너무 건방져. 뭐 존경심까지는 원치 않아. 그래도 여자가 좀 약간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감방을 떠난 거라면 사표해! 나 할 얘기 다 했어요. 들어가 자요. 알았어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명심해서 시정해요. 야, 우리 큰 형님. 완전히 일방적 케어승이에요. 누가? 큰 형님이요. 아유야, 아니겠지. 큰 형님은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요. 형수님은 숨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여자란 본래 강하게 밀면은 밀리게 마련이야. 좋은 줄 그렇게 만들었어. 알았어요. 뭘 알아요? 나도 강하게 밀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바늘 같은 가시가 툭툭 튀어나와서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군요. 아니 여보, 이건 그냥 효과용으로 해본 소리 아니요. 아, 당신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나지 않게 철문 닫고 이리 앉아보세요. 아니 당신이 기껏 그러라고 해놓고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어서 문 닫고 이리 앉아보세요. 그럽시다. 그래요. 문고리 잠글까요? 문고리하고 소리 새나 가는 것도 그거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리 앉아요. 아, 그렇군. 세댁답게 조순해지죠. 당신 존경할게요. 순종할게요. 아 여보, 그건 그냥 하나만 물읍시다. 넷째 대리님 포장마차 영업상태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럭저럭 뭐 잘 된다고 하더군요. 잘 돼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이봐요 김준호 씨! 포장마차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동생들한테 지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런 무관심은 마통 자세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죠. 말로만 내 동생 그거 누구나 다 해요. 아니 지금 당신 자상하게 뭐 칫솔이나 챙겨주고 족탕이나 끓여주면 마통 자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만 합시다. 당신도 효과용이다 어물쩍 할 말 다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어요. 형으로서 내가 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어? 둘째 대리님 취직해서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어요. 셋째, 힘겨운 결혼 상대 만나서 고민하고 있어요. 마태홍으로 해서 은혜 상대 되어진 적 있어요? 아 그건 셋째 성격이 간섭을 싫어하잖아요. 변명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무관심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넷째, 기어이 포장마차 냈어요. 막내 대리님 여전히 기타도 들기고 책만 펴면 졸기부터 해요. 바로잡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신은 말로만 옳다 하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응?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막기만 하잖아요. 아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밤늦게 좀 다니는 거 탓하지 말아야죠. 당신 동생들 만나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늦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얘기만 해도 그래요. 나 엄마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영숙이 거기 있어요. 네 알았어요. 내 동생들 때문이에요. 이효 씨, 쓸데없는 연극 시켜서 죄송해요. 연극이란 참 묘해요. 왜요? 그날 준태 씨를 함께 만났을 때요. 한참 열을 올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영숙 씨를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준태 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영숙 씨는 천사처럼 순수하다 그랬죠? 민망해서 혼났어요. 제가 무슨 천사예요. 준태 씨도 언젠간 영숙 씨가 천사 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영숙 씨? 왜 그래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내일 준태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준태 씨하고 만나요? 네,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왜 만나세요? 그건 저도 모르죠. 영숙 씨, 내일도 연극을 계속해야 되나요? 그럼요. 준태 씨가 절 덥석 안을 때까지 계속해야죠. 이게 젖어. 이게. 형님, 뭐 수건까지 챙겨주고 그러세요? 쟤 더 허약해진다. 아이 셋째 형은 괜히. 넌 손이 없어? 아니 예. 너 저 오늘 마침 그 샌드위치로 배울 거냐?
그게 간단해서 좋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그냥 어. 예, 마음에 안 들어. 새벽에 퇴근하는 남자 정말 불쌍하다. 준태야. 예. 어젯밤에 네 꿈 꿨다. 예? 하, 고모, 그 꿈 제가 등보다리 탁 짊어지고 나타났죠? 아이고, 해몽이 좋다. 아, 그럼 아니에요? 그저 광주 여정원에서 너도 영숙이하고 결혼식 올렸어. 아이, 고모, 왜 하필이면 그런 꿈입니까? 대련님, 너 등보다리보다 더 좋은 꿈 아니에요? 어휴, 이 인간은 지 분수도 모르고 그런 먹물통하고 눈이 맞을 게 뭐람. 사돈 낱말 하시네. 고모, 또 무슨 트집 잡으려고 이러세요? 허구온 날 둥부다리 진짜 타령하는 너는 뭐 분수에 맞는 거냐? 아이 고모, 제가 둥부다리 가지고 그냥 턱 앵겨드리면 어떡하실래요? 아이, 춤을 추겠지. 돈 보고 해거리지 않는 여자 없다. 아이고, 아이. 그래요. 나도 허구온 날 해거리게 그냥 어 합승 좀 해갖고 취점 좀 제발 좀 올리세요. 아이, 그러니까 택시 기사로 나선다면 그래 합승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아니 고모님,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사랑도 질서를 지켜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랑은 추월, 자솔리발, 충돌 사고, 이게 질서가 너무 문란해. 뭐,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전 운전했습니다. 예? 추월 한 적도 없고, 뭐 자손위반? 아이고, 얼굴이 워낙 잘생겼으니 이 여자 저 여자 여자들이 그냥 놔뒀겠냐. 아유, 우리 부모님 그거 왜 날 이렇게 산에 중에 산으로 나오셔갖고 연한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이놈아! 예? 또 여자다! 예? 여자요? 아, 저 없다고 하십시오. 예? 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아, 도련님 받아요. 예? 비겁하게 왜 그래요? 아, 예, 난 받을 수 있어요. 난 여자 문제만큼은 깨끗한 놈입니다. 예. 전화 바꿨습니다. 정 사장님. 어? 아, 예. 아유, 제가 사장님 전화를 얼마나 학수고대 한 줄 아십니까? 그래, 학수고대. 그 제 뜻으로 썼어. 아이, 그러면요. 예. 시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끊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분 재산이 500억이 넘는 분입니다. 500억? 억! 단 10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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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총알 받아서 왜 억고 해? 그렇지, 우리는 서민들한테 억이면 총알이다. 복권 당첨되자 억! 거기 죽을 사람 있대. 아니, 도련님. 이 김준태. 이제 풀렸습니다. 왔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야? 형님, 왔어요. 아니 오다니? 아, 왔다니까요. 아니 대체 뭐가 왔다는 거야? 둔보따리 전화가 왔어요. 일찍 나오셨습니다. 아. 가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만 감쪽같이 몰랐어? 두 사람 결혼한다지? 아, 글쎄요. 아, 산에 소문이 쫙 퍼졌어. 아, 그래요? 결혼관이 많이 변했어. 아니, 결혼관이 많이 변하다니? 그냥 모두들 부러워도 자네들 행운하라는 거야.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어. 비판적인 시각은 또 뭡니까? 아, 이건 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네. 자네 빗대사 하는 말은 아니야.
그런 신경 쓰실 것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아, 그 뭐 우리 때만 해도 말이야. 결혼... 그만두세요. 괜히 쓸데없는 말로 아침 기분 망칠 거 없겠네.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실장님 세대만 해도 주변에 저 같은 경우가 생기면 한 야비한 젊은이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애정에 관계없이 비굴하게 매달리기만 한다고 했겠죠. 아, 달라졌어. 모두를 진심으로 부러워할 뿐이야. 실장님, 이 애정은 생명이 있어서 오늘은 없다 해도 내일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일찍 나오셨군요. 한 10분만 늦게 출발해도 그냥 길이 꽉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커피하죠.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나 동전 있어. 아닙니다. 제 있습니다. 혜진 씨, 이번에 또 히트 친 거 아시죠? 전자재판 아프리카 지역 판촉에 관한 기획서 얘기인가요? 자우간 저 김영은 이 착상부터가 아주 획기적이에요. 네, 내과 병동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데요. 아, 잠깐만요. 수간호사님. 나? 유혜진 씨예요.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저녁이요?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아무래도 바람 맞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건 내게만 주십시오. 저 깨끗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다 뭐다 너무 골치가 아파요. 뭐 언젠 뭐 법 때문에 할 일 못했습니까? 이번엔 달라요. 사장님답지 않으십니다. 부산 쪽 땅이 위험해요. 묶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하려고 해요. 뭐 부산이야 제가 또 이쪽 저쪽 연줄이 거미줄입니다. 뭐 제가 나섰다 하면은 뭐 금방 임자 나섭니다. 우선 여비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요. 일만 잘 성사시킨다면 섭섭하지 않을 만큼 크게 생각해요. 예, 뭐 이건 여비니까 제가 집어넣겠지만 뭐 언제 제가 장 사장님 일을 둔보고 했습니까? 리오노라! 그래, 일이 나와서 문 열었다. 갈비부터 받으십시오. 아니, 너 정말 뭔 일이 된 거냐? 들어가시죠. 근데 이 갈비가 도대체 이게 몇 근이나 되는 거냐? 몇 근이라니요? 한 짝입니다. 저 손이 근질어서 그늘은 못 삽니다. 갈비찜에서 식구들 한번 포식시키십시오. 전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부산? 예, 고모님. 저희가 용돈 쓰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작은 쪽 같아. 용돈을 다 받아쓰고, 아이고 정말 꿈만 같아. 저거 이거 우리 형수님 주세요. 알량한 장동푼 우리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받았지만 내가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 막내, 막내 주십시오. 아이고 그래. 너무너무 막내가 좋아하겠다. 자, 어려서 부모님이 어이고 그 막내 참 이 자식이 불쌍해요. 그럼 불쌍하지. 고모, 제가 잘 돼야 합니다. 예, 제가 잘 돼야 형제들 위해서 돈 퍽퍽 씁니다. 또 큰 소리 친다. 주머니에 돈 몇 푼 들어왔는가 보다. 저 돈 없어도 저 큰 소리 칩니다. 얼마 들어면 좀 보자. 손을 어디다 놓고 이러세요?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나한테 내시오. 주머니에 다 놓고 있다가 보기지 말고. 거보.
부모님께서 한번 가족 회동을 하시겠다는 말씀 들었어요. 가까운 시일 안에 날 잡아서 통보해드릴게요. 통보요? 통보를 하시기 전에 만날 모임 날짜를 의논해주세요. 서민들도 각자 자기 시간표가 자질구레하게 복잡해요. 그렇겠군요. 아, 일전에 내가 드린 티켓 연락해봤더니 아직 옷을 맞추지 않았더군요. 꽤 감각이 괜찮은 집이에요. 그 집 옷을 입으면 아, 옷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옷이 날 선택한 것처럼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 비싼 옷은 지금까지 입어본 적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어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결혼하게 되면 우린 동서지간이 돼요. 그렇죠? 그래요. 가족 간에는 생활호흡이 잘 맞아요. 물론이에요. 서로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어요. 날 만날 때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불편해요? 그래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차차 나아지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서요. 형님이 하시는 출판사 경영 상태는 어때요? 회사의 문화사업 자원기금 제도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출판 문화의 긍지도 잘 지키고 있고요. 긍지라뇨? 사회에 해가 될 책은 출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빠 상하나 둘째 형님도 도울 길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은 젊은데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을 길러야죠. 모두 다 거절이군요. 저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출판물이 춤을 추어요. 음반 비디오가 돌고 돌아요. 거리에는 옷 벗은 여자들이 포스터 속에, 거리에는 벌거 벗은 여자들이 웃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외설 출판물이 춤을 추어요. 음란 비디오가 돌고 돌아요. 거리에는 옷 벗은 여자들이 포스터 속에, 거리에는 벌거 벗은 여자들이 웃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강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데리고 가. 어부를 만들까? 모두가 눈에 미쳐 벼락에 들떠서 내일을 잃어버렸어요. 좋았어. 어째 사람 고맙다. 기다리는 게 인생이야. 에휴, 하품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도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없어. 형, 장소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요리사 자격증 명예를 건 포장마차가 있다는 게 알려질 거야. 아, 배고프다. 그래? 응. 돈 있으면 먹어. 형, 노래수. 노래가수 쳐도 이럴 수는 없어요. 아가수원 대가를 받아선 안 돼. 참, 할 말 없네. 방금 너희들이 노래한 것처럼 돈과 쾌락에서 너희들을 지켜야 해. 여긴 술과 여자로 이 미쳐서 날뛰는 밤업소가 아니라고. 이건 술 아니에요? 우정이야. 위 아니고 추억이야. 됐지? 딱 한 번만 내상 안 될까? 그래. 미안하다 준수야. 형 경영 방침이 외상사절 아니냐. 돈 없어? 동생 너희들 때문에 내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아, 알았어 형님. 현찰로 낼게요. 뭐? 돈 있단 말이야? 돈 있어? 배고픈 건 초 비상이야. 비상 건 풀어야지 뭐. 알아줘야 해. 알아줘야 돼. 아유.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어, 맞아. 당신 기다렸어. 날 왜요? 아, 뭐 그냥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왜 뻔히 사람을 쳐다보자. 들어가시다. 아이고. 오늘도 또 고모님이 늦는다고 뭐라고 하셨죠?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부자 소리 울리지 않고 살짝 날 데리고 달려 들어가려고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 참 눈치는. 아주 물론 일이 있어서 늦었겠지만 말이야. 아, 어제 오늘 집안 분위기도 그런데 좀 오늘 좀 일찍 좀 들어오면 좀 좋아. 에이, 나도 그럴 생각이 굴뚝 같았었는데요. 꼼짝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 무슨 일인데? 집 앞에 와서도 문턱 넘기가 그렇게 힘이 드냐? 뭐 누구 흉을 보느라고 이렇게 문 앞에서 수군데? 아, 예, 들어갑니다. 자, 아, 들어와요. 아, 또 늦었어요. 예. 이제 겨우 10시다. 뭐 초저녁이지 뭐. 저 집에 전화 기다린다. 무슨 일 있으시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여보세요. 아니 너 무슨 전화를 이제 하냐? 엄마 저 지금 들어왔어요. 넌 남의 집 며느리다. 귀가 시간 이게 뭐야? 에이, 일이 있었어요. 예, 밤에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그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여자한테 시집살이가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지킬 건 지켜야 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 고모님한테 무슨 말씀 들으셨죠? 글쎄 그런 거 따질 거 없고 영숙이 지금 아주 방에서 울고불고 야단이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잘 돼가고 있는데 걘 또 왜 그런데요? 아니 그럼 너한테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거냐? 부산요? 어, 잠깐만요 엄마. 여보 대현님 부산 내려갔어요? 그랬대요. 알겠어요 엄마. 내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영숙아, 문 좀 열어라, 응? 아, 문 좀 열어. 저 지금 잠이 깊이 들었어요. 아, 잠든 애가 말을 하냐? 아버님, 혼자 있고 싶어요. 나 보조키 있어. 따고 들어갈까? 열게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니 너 어째 그렇게 눈물이 많냐? 응? 어서 나와. 기분 좀 돌려. 그냥 놔두세요. 아이고, 어서. 참. 어서 나와. 아이고. 녹차, 배추차, 유자차 식성대로들 골라 드세요. 아이고 무릇이 나중에 여자한테 잘하겠어? 여자한테 잘하는 걸 취미로 삼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 영수가 그 허구한 날 놀던 사람이 일거리가 생겨서 출장을 갔어요. 기뻐할 일이야 이거사. 언니가 시킨 대로 못된 말은 다 했어요. 저한테 만정이 다 떨어져갖고 훌훌 털고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일 때문에 갔대잖아. 그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서도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 도대체 못된 말 무슨 말을 했어? 저한테 미련을 보이길래요. 버스를 떠났고 신장로에 먼지만 폴폴 날린다고 했어요. 뭐라고? 신장로에 먼지만 폴폴 날려? 아유, 가만 좀 있어봐 이거사. 그래 다른 말은? 한 번 더 못을 탁 박았어요. 그 흙먼지도 말끔히 가라앉고 이제 준태씨 가야할 길만 눈앞에 하얗게 뻗어있다고요. 그랬더니? 준태에게 마이웨이 그러대요. 마이웨이가 경부선이었구나. 마주치는 눈빛이 어사 무엇을 말하는지 어사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그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원고를 읽어본 독후감들이 어때요? 장사 되겠어요? 사장님, 아직도 장사가 최우선이세요? 아니에요. 좋은 책 되겠어요?
역시 경상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체험식이라 감동적이고 실감이 나요. 그렇다면 장사도 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문장 배열을 서툴고 에피소드 그 배열을 다시 하면 효과도 더 크고 재미도 더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마, 한 번 더 전문가 손을 빌려서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럽시다. 김 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로 양해가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 저 그러나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네? 다르다니? 누구나 뭐 자신들의 얘기를 쓸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화를 시키고 싶겠지만은 그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예요. 좀 미화시키면 어때요? 그 집필자 일곱 사람 모두가 이 간호사의 그 이상적인 모습만 그렸습니다. 아,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약간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환자를 귀찮게 여기기도 해야 왜 인간적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고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 부장, 이거 허구한 날 주물러 터뜨리다가 책은 언제 만들고 장사는 언제 합니까? 먼저 폭탄이 떨어졌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계셨다네. 내 왼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로 떠 있었죠. 언제나 주머니 속에 숨어 있는 나의 왼손. 우우우우우. 벌써 구름이 비어오를 때 우린 무엇인지도 몰랐지. 할아버지의 빗속을 통해 전해 내려올 줄. 내 왼손가락은 한 덩어리여서 제일 불쌍한 새끼손가락. 공수가 물 한 번도 못 들이는 내 손가락. 우우우우. 왜 안 드세요? 드러님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요. 예. 보고 있는 게 더 맛있고 배가 저절로 불러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홍수 좀 쓰세요. 아유, 그냥 들어요. 잘. 예. 제 식성 덕분에 다이어트 좀 하세요. 내가 날씬하지 않고 두툼해서 싫어요? 풍성한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엄마처럼 따뜻하죠. 대련님 엄마 그립죠? 날 형수가 아니라 엄마다 생각해요. 그럼 노래관 누구 공부하라고 야단 칠 거죠? 엄마 자격되면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몽둥이 될 거예요. 몽둥이로 맞을 때 맞더라도 엄마까지 해주세요. 아, 맛있다. 참, 요즘 포장마차 나가서 노래하신다면서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대지 형이 불쌍해요. 걱정해요. 형수님. 손님을 좀 와글와글하게 그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고모님, 이 사람 오늘도 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다가 방금 또 나갔어. 아니 또 나가다니요? 도대체가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엉뚱해서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난 우리 조카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한지 정신이 바짝 나요. 아니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오늘 또 이러십니까? 홈이 됐죠? 제발 들어가세요. 그럴 수 없어요. 형수님은 제가 복학하기를 원하니까 이 장사 망하는 게 좋잖아요. 복학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포장마차 주인이에요.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성공해야죠. 글쎄, 형수님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술 장사예요. 아, 술과 여자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몰라요? 술과 여자요? 네. 입술을 좀 더 빨갛게 칠할까요? 형수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대주도 않은 장사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 난 옆에서 구경만 할 수가 없어요. 참 정말 미치겠군.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이 포장마차에서 나는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이에요. 노처녀라고요. 그래야 손님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아휴, 맙소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누나라고 불러요. 누나 혼자옵시다. 어머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 날씨가 쌀쌀해지구만. 네, 날씨 이렇게 쌀쌀하죠. 아, 예. 이런 날씨에는 소주 한 잔 기분 좋죠. 저희 집에 처음 오시죠? 예, 처음이죠. 그러면 제가 안주를 한번 골라서 올려볼까요? 그 아가씨 정말 매력있네, 응? 자주 좀 들려주세요. 배운 건 많지 않지만요, 쉬운 얘기 상대는 될 거예요. 주문에도 좀 서주시고요. 이야, 정말 아가씨네, 응? 어머나, 그럼 안주하셨어요? 응?